안녕하세요. 피켓라이프입니다. 이곳은 대관령 휴게소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차들이 많아. 이곳에 주차를 하고 여기 이제 양떼목장이고 저희는 이제 등산로 방향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저희 이제 선자령 능경봉 방면으로 가면 됩니다. 이게 풍차를 보니까 내가 이제 대관령에 왔구나. 야 뭐야 이거 선자령 12.7km 이게 맞아? 12.7km 있죠? 아 지금 설악산 신선대 갔다가 여기 이제 대관령 선자령을 가고 있습니다. 차를 대관령 휴게소에서 주차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이곳에까지 차를 갖고 올라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자령의 등산 안내도로 보겠습니다. 자 설명해 주실까요? 일로 와보세요. 안 들립니다. 다시요. 현위치에서 국사 성황사로 가서 KT 송신소로 가고 다시 전망대로 갔다가 선자령까지 갑니다. 와 진짜 멀리 있다. 선자령에서 다시 샘터로 내려와서 와 진짜 멀다. 제공골 상거리로 와서 풍해조림지 백두대간 상거리로 오고 양떼목장을 통해 등산로 종점으로 다시 옵니다. 오케이 렛츠 고. 현재 시작한 지 10분 정도 되었고 아직까지도 이제 아스팔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구교림이라는 데를 마쳤고 국사성황당까지는 400m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국사성황당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대관령 휴게소에 주차를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여기 오는 길에 갓길에 이렇게 주차를 하셔도 됩니다.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이제 선자령 여기 이제 보는 게 더 빨리 볼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왜 대관령 휴게소에 주차를 했을까? 여기 국사성황당 여기 옆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이쪽에 이제 주차를 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KT 송신소로 올라가면 될 것 같아. 송신소로 가보자. 데크길을 벗어나면 이렇게 본격적인 이렇게 육상길이 이어집니다. 자 시작한 지 20분 경과한 만에 KT 송신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선자령까지는 3.7km 남았습니다. 저희가 대관령 휴게소에서 고도 높이가 한 800m에서 시작했거든요. 지금 한 25분 정도 이렇게 만에 지금 이 고도를 1000m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1000m까지 올라오는데도 그렇게 뭐 급경사가 있고 그런 게 아니어서 부담까지 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에이요 안녕. 지금 시간이 오후 2시쯤이고 해지기 전에 내려와야 될 텐데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자 산자령까지 3.4km 남았습니다. 이제 산행 시작한 지 30분 정도 지났고요. 이곳에 이제 방공호라고 하나? 방공호하고 갈림길에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선자령 방면으로 3.2km 거미 됩니다. 이렇게 여기 현우치가 여기란 말이지. 이제 숲길로 해서 가시면 됩니다. 길이 편안해서 전망대까지 쭉 가시면 됩니다. 선자령하고 갈림길에 나오는데 바로 선자령으로 빠지지 않고 이게 좀 올라갔다가 선자령으로 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릉바다의 모습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저기 멀리까지도 잘 보였습니다. 전망대에서 선자령까지 2.5km. 네, 지금 저희가 1시간 2분 정도 걸렸고요. 거리는 3.2km 걸어왔습니다. 이제 계속 선자령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자령까지는 2.1km 남았습니다. 야, 아직도 1.4km 남았어. 400m 왔다고? 야 이거 아직 거리가 안 줄어드는데. 1시간 20분 정도 지났고 아 여기 이제 광활한 이렇게 야 여기 이제 현재 시간은 오후 3시쯤 되었고요.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하산이 목표이긴 한데 마대트 보입니다. 선자랑까지 800m 나왔다. 현재 위치 여기 여기 가면 돼. 오지가 보인다. 지금 저희는 1시간 40분째 걷고 있고 길어서는 5km 정도 걸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선자랑에 도착할 것 같아요. 저기 뭐 올라가면 되는가? 선자령 능선에 도착했습니다. 와, 넓은 초원. 와, 이곳이 바로 백패킹의 성지라고 불리는 선자령입니다. 굉장히 넓긴 하죠. 우리의 정상석은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기 우뚝 솟은 게 보이려나? 백패킹은 저는 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이곳에서 노을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자령 초원을 뒤로한 채 정상석을 향해 갑니다. 이곳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소 늦었고 해가 떨어지면 하산하는데 차질이 생겨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선자령의 정상석이 있는 길. 여기 백패킹 하는 사람 많다. 선자령 왔다. 거대하고 웅장한 백두대간 선자령. 저도 뭐 나름 많은 정상석을 보긴 했는데 여태껏 본 정상석 중에서는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정상석 좋았다. 이제 여기 선자령에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다 돼가고 5시 반 6시쯤이면 내려갈 것 같아. 야, 오늘 진짜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1일 이산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뭔가 강원도는 이제 저한테는 미지의 세계였고 이곳에 오니까 너무 뭐랄까 이게 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행복하다? 뭔가 좀 행복한 것 같아. 오늘 안 그래도 뭐 다리하고 몸은 다 힘들어도 그냥 계속 웃고 지냈던 것 같아. 힘들어도 재밌는 것 같고 물론 고생을 하지만 재밌어. 좋은 풍경 이거 언제 봐. 이거는 진짜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없는 뷰들. 선자령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처음 왔는데 코스가 생각보다는 좀 긴 것 같아. 긴 것 같지만 그만큼 오면은 뭔가 좀 보상을 받는 것 같아. 어느 산이든 마찬가지로 정상에 가면 다 보상을 받듯이 여기 선자령도 코스가 긴 반면에 좋은 풍경과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날에 한번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잡담은 이쯤 하고 하산을 계속하겠습니다. 산을 시작한 지 한 2시간 반 정도 지났고 지금 저희는 이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자, 때마침 이정표가 나왔고 여기 이제 선자령 여기까지 갔을 거 여기 현을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쫙 해가지고 예, 양떼 목장으로 해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일로 갑니다. 일로. 자, 이제 하산하는 길에 초소가 나왔습니다. 초소가 나왔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초소 왼쪽으로. 초소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선자령, 대관령, 한일목장 있고 일로 가면 목장으로 가는 길이고 일로 가야 되네. 일로 와. 일로 와. 야, 5km 빡세다. 가자. Let's go, let's go. 이제 2시간 50분 정도 지났고 여기 이제 대관령까지는 4.4km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갈 길이 멀다. 뭐야, 아직도 4.1km요? 뭔가 이쪽 길은 이렇게 하산을 해보니까 뭔가 심심한 길 같기도 합니다. 저기 이제 통신탑이랑 그쪽으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이제 조망 같은 것도 있고 좋은 풍경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쪽은 이제 좀 밑으로 좀 내려와서
이런 길은 이제 숲길 같이 걸어가기 때문에 뷰는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길은 좀 편안한 것 같아. 모르겠어. 지금 저 3.3km 남았어. 아직도 많이 남았어. 아까 전에 3.3km 이정표였고 500m 2.8km 2km대로 들었네. 지금 센터로 왔고 제공거리 1.6km 남았고 멀다 멀어 여러분. 네, 대관령 양떼목장 다 가는데 다 가는 마지막에 오르막길 있습니다. 아휴, 물론 이게 오르막길 마지막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 오르막길에 나왔어. 아, 안 그래도 힘도 없는데 더 힘도 없다. 대관령 휴게소 1.9km 남았습니다. 1.5km 남았는데 오르막길 등장. 아, 이제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5시 23분이고요 오르막길 또 나왔어. 와, 여러분 이제 4시간 됐습니다. 4시간 만에 여기 양떼목장. 아, 이렇게 이제 울타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제 와, 석양이 이렇게 닥치고 있는데 야, 뭔가 아름다운 것 같아. 이제 저희는 이제 산자령을 이제 하산을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총 소요 시간이 아마 한 4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희 코스로는 저희 이제 대관령 휴게소에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국사 성황당 코스로 올라가서 전망대를 보고 산자령 백두대관 여기 정상석이 있는 그쪽으로 올라갔고요. 야, 그쪽 올라가는데 백패킹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름다운 산자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산은 저희는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정상석 뒤편으로 해서 양떼목장으로 하산을 했거든요.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길이 좀 만만하게 잘 되어 있고 그렇지만 저희 올라갔던 길에 비해서는 조금 좀 심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산자령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게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